쏘나타? K5, 판매 대부분은 택시로. 그 진실은? 국산 중형차 시장에서 법인 판매 비율을 제외한 순수 자가용 등록 비중은 현대차 쏘나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현대차 쏘나타가 7만 6,035대로 1위를 기록했다. 르노 삼성 SM6는 3만 6,249대로 2위, 기아차 K5는 3만 1,809대, 쉐보레 말리부는 3만 142대 순을 보였다. 이 중 쏘나타와 K5의 택시 판매량은 각각 2만 3,092대, 6,789대로 각각 30위, 7%, 21, 3%의 판매 비중을 보였다. 택시와 렌터카 등을 포함한 법인 판매 대수는 쏘나타가 2만 4,544대로 가장 많았으며, K5가 1만 2,723대, SM6가 5,484대, 말리부가 1,957대로 나타났다. K5의 법인 판매 비중은 40%로 국산 중형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택시 수요를 제외한 판매량에서 K5는 2만 5,020대를 기록하며 중형차 중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택시 비중을 제외한 쏘나타의 판매량은 4만 7,543대로 중형차 중 가장 높은 판매를 보였다. 택시와 렌터카, 법인 수요를 모두 제외한 순수 자가용 등록 비중에서도 쏘나타가 4만 6,091대로 가장 높았으며 SM6는 3만 765대로 2위를 기록했다. 말리부는 2만 8,185대, K5는 1만 8,366대 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택시 전용 모델이 없는 SM6, 말리부와 달리 현대 기아차의 중형 세단 라인업에서 택시 판매 비중이 돋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택시를 제외하더라도 쏘나타 판매량이 돋보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르노 삼성은 내년 중 SM6, LPE 모델을 기반으로 한 SM6 택시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GM은 말리부에 LPG 라인업을 별도로 추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